페루 남부의 사막 상공을 비행하다 보면 녹슨 붉은색 배경에 흰색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직선, 직사각형, 삼각형, 소용돌이 등 선명한 도형을 볼 수 있죠. 마치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아요. 원숭이, 고래, 콘도르, 벌새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선은 2000여 년 전 나스카 문화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막의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덕분에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스카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나스카 사람들은 나스카 라인을 만들기 위해 자갈의 최상층을 제거하고 땅 밑의 흙을 드러냈어요. 흙의 색이 젓갈색에서 황회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선은 항상 다르게 보여요. 선의 제작자는 작은 규모의 모형으로 시작해서 비율을 높여 본격적인 디자인을 만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1920년대에 나스카 라인이 처음 발견된 이래로 나스카 라인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스카 라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사실 훨씬 이전인 16세기 페루 연대기에서 사막의 흔적 표시로 묘사된 거였어요. 지상에서는 선과 그 상징성을 실제로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 상업용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미국의 폴 코속 교수는 이 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가 선을 올려다봤을 때 그 선은 지는 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지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었고 과학자는 이 선이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학책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독일의 과학자 마리아 라이쉐는 상형 문자가 달력 역할을 하며 일종의 천문학적 목적이 있다는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선 연구에 바쳤고 선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또한 그녀는 원치 않는 방문객으로부터 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과 가까운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던 1970년대에 미국 연구원들은 천문학 관련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년에 20분 정도만 비가 내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나스카에서 물은 진정한 보물이며 직선과 사다리꼴은 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물을 얻고 농작물을 더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조직한 의식을 위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데스 지역의 동물 이미지도 물과 관련이 있어요. 거미는 비의 징조로, 벌새는 다산의 상징으로, 아마존에 서식하는 원숭이는 풍부한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최근 몇 년 동안 나스카 라인은 야마가타 대학의 고고학자들의 연구 장소가 됐어요. 이들은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드론을 사용해서 지형도를 발견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지금까지 총 358개의 지형도를 확인했고 2022년에만 168개의 지형도를 확인했는데요.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 낙타, 새, 범고래, 고양이, 뱀의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이미지의 길이는 3에서 6m 정도라 이전에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해요. 이에 비해 가장 큰 지형도는 가로 길이가 약 365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와 비슷합니다. 연구원들은 나스카 라인이 사막에서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선형 선은 계곡에서 계곡으로 가는 방향을 가리켰어요. 경사면에 그려진 것은 정착지 사이의 고대 경로를 따라 그려진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이제 지형 문자의 분포에 따라 패턴을 찾을 계획이에요. 그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해요. 인공지능은 사막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을 생성하고 연구팀은 그 디자인이 실제로 나스카 라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페루의 지형 문양은 워싱턴 기념탑보다 약간 더 큰 촛대입니다. 파라카스 반도의 해변 언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인근 유물을 분석해서 촛대의 대략적인 연대를 알아냈어요. 기원전 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은 모래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결코 촛대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게 아니고요. 한 설에 따르면 잉카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삼지창을 담게 그렸다고 해요. 또 다른 유명한 설은 선원들이 항해용 등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미시시피강에 있는 에피지 마운드 국립기념물에는 195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고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뿌령이고 새, 사슴, 거북이, 곰, 표범처럼 생긴 것도 몇 개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고분들이 기원전 4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미지들은 다소 더 젊다고 해요.
고분을 조사한 결과 구리, 뼈, 석기 도구가 일부 발견됐어요. 건설자들의 후손들은 이 고분이 의식 장소로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 고분이 천상의 사건이나 영토를 표시하는 데 사용됐을 수도 있다고 믿어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인근 지역에는 땅에 새겨진 거대한 이미지인 인타글리오가 300개도 넘게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콜로라도강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블라이스 인타글리오예요. 블라이스 자이언츠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6개의 인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가 450년에서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현지 모아비 부족에 따르면 생명의 창조자 무스타모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 조각상에는 그의 조력자 역할을 한 퓨마가 그려져 있는데 가장 큰 조각상은 피사의 사탑과 거의 맞먹는 높이에요. 인타글리오의 제작자들은 사막의 어두운 바위를 긁어내서 밝은 흙이 드러날 때까지 깎아내야 했어요. 지상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르러 그 위를 비행하던 조종사가 우연히 내려다봤을 때서야 발견됐어요. 여전히 거인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북쪽에 있는 약 260개의 토석으로 이루어진 나스카라인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스텝 지오글리프는 사각형 십자가, 원, 세 갈래로 갈라진 디자인 등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지 제작자는 흙, 바위, 목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2007년 한 지역 경제학자가 구글어스를 검색하던 중 이 지형도를 처음 발견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 가설에 따르면 이 선들이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이 선들이 페루에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점에서 나사는 이 발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대초원 암각화의 사진을 찍어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 선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실은 선들이 얼마나 거대한지인데요. 가장 큰 선 중 하나는 항공모함만큼이나 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석기 시대의 유목민 부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고급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고학자들은 오래전 조상들의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걸요? 복잡한 프로젝트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조직해서 함께 작업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영국 옥스퍼드셔의 푸른 언덕 위에 있는 백마는 현대 미술 작품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지형 문양 중 하나입니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에 만들어졌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분필로 깎은 언덕 그림이죠. 누가 만들었든 간에 잔디를 제거해야만 토양의 배각질 부분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예술 작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산의 상징이거나 영토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항공사진은 토양으로 인해 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말 모양이 드러나는 데는 몇 세기가 걸렸어요.